그 육안으로도 특별 다르게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난잡하고 말하기 힘든 사회적으로 정말 파장이 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검찰에서는 도망사람 왜 번복했냐는 말만 하고 제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불리면서 6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 때문에 파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얼굴 형태,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되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게 감정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예요, 무혐의.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거는 그 후에 5월에 입수했는데 그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무혐의 처리 나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이 배후를 다 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 검사는 이 사람은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사건 은폐 축소 혐의로 수사 대상입니다. 자, 구정차장. 네. 그러니까 6년 전에 무혐의로 결론 났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아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 시간을 좀 거슬러 가면은요, 네. 이 박근혜 정부 첫 조각 때 그 이 법무차관으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고, 네. 이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이제 법무차관에서 사퇴를 했거든요. 그랬죠. 이제 그랬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네. 검찰이 그해 11월, 그러니까 약 한 8개월이 지나서 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듬해 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검찰에 다시 고소를 합니다. 네. 2014년에요. 그런데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두 번이나 이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이 다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이 민감용 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도 이미 이 김 전 차관을 뚜렷이 확인할 만한 영상이 있었다. 네. 이제 이런 그 이 증언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증거가 될 수 있었는데 왜 무혐의가 나왔느냐? 네.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근거는 뭐냐? 네. 이렇게 새로운 의혹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그러면 결국에 검찰이 알면서도 묵인을 해줬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건데 지금 민감용 경찰청장의 얘기는 검찰이 화면 속에 분명히 김학의라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희미하게 보이는 영상을 증거로 채택을 했다. 그리고 무혐의 결론 냈다. 참 극과 극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경찰청의 가장 높은 경찰청장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김학의 차관이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그런 거였다고 하는데 네. 검찰은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사실 보면 지금 뭐 이 관련해서 왜 경찰이 3만 건에 되는 사건들을 왜 이제 넘기지 않았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묘하게 검경의 지금 어떤 다툼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찰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증거가 명백한데 왜 검찰이 지금 무혐의했나? 검찰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증거도 지금 이 진술도 다르고 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객관의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서 검찰과 경찰이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당시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네. 경찰에서는 1차 사건 수사에 들어갔었을 때 피해 여성들을 거의 60여 명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다 부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피해 당시 여성들은 검찰의 수사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그걸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 내 말이 안 먹힐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서 또 2차 그런 무혐의 처분 때는 어떻게 했냐면 2차 무혐의 처분할 때는 피해를 입은 여성이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서 네. 사실은 내가 그 여성 영상 속의 여성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술을 했는데 네. 검찰이 이번에 왜 말을 바꾸냐 그래서 또 그 말을 안 믿어준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무혐의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아하. 자, 이런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한 방송에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다른 피해 사례들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열을 했는데요. 자,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굉장히 난잡하고 말하기 힘든 사회적으로 정말 파장이 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얘기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검찰에서는 동영상 왜 번복했냐는 말만 하고 제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검찰은 저한테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시켰습니다. 그게 검찰 조사입니까? 이제 와서 증거가 누락됐다는 등 이런 거는 핑계입니다. 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번을 계기로 검찰은 이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6년 동안 수사가 미진한 동안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해소되기는커녕 고통만 더욱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살려주세요. 저 지금도 그사람도 너무 무서워요. 기각의 와이프는 저를 찾아와서 정신병자 취급하고 가고 김진철도 저한테 이 사건 마무리되면 가만 안 될 거라고 그런다 그러고 국민 여러분이 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도 저 좀 살려주세요. 자, 피해 여성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터뷰 중에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이 찾아와서 회유와 협박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까지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것을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공개한 메시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이 뭐 1층 커피숍에서 1시 30분에 만나자. 네. 만약에 급한 일이 있으면 뭐 그때 봤던 그 언니에게 전화를 해라. 그러면 나 없는 동안 도와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이 내용만 봐서는 이제 회유와 협박이 아닌데 그 다음 메시지를 보면 당신은 피해망상 환자 아니냐. 네. 날 괴롭히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러니까 아까 방송에서 얘기한 이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라는 대목이 이 드러나 있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러자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이 오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그 부인께서 아마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뭐 일부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했던 분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뭐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네. 이와 관련된 어제 보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이제 남편에 대해서 좀 이제 방어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여성이 지금 어제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6년 전에 한 건설업자가 이 별장을 다섯 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유명 인사들 접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동영상으로 된 것이고 이제 그런 어떤 혐의가 밝혀진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당시에 이제 법무장관이었던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이었거든요. 네. 그 본다면 사실은 지금 검찰과 경찰에 너무 시각차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피해 여성들이 지금 와서 또 저렇게 굉장히 리얼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지금 김학의 지금 전 차관을 이제 소환을 했는데 이건 사실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네. 소환 안 됐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처벌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그냥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의 이 입장문을 봤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재척사유라고 하잖아요. 네.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가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법적으로 해당은 안 된다 하더라도 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직접 연락해서 굳이 만났는지 네. 그런 부분이 회유가 아닌지 의문스럽고 피해 여성의 주장에 의하면 처음에는 회유를 하려고 했다가 입장이 바꿔서 정신병자라고 몰아붙인 시기가 이 검찰의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겠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다시 민감한 재조사 이슈가 불거지자 입장을 완전히 번복했다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문자를 받은 시기가 그 조사위원회의 보도 직후와 일치하는지도 한번 따져본다면 네.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방송한 내용을 보면 앞서서 이 승리나 정준영 씨는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이 난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김학의 차관의 경우는 검찰에서 계속 무혐의 처분을 해서 지금 다시 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경찰도 믿기가 어렵고 검찰도 믿기 어려우니까 이참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이런 논리가 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